울산의 킬러가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회장의 암살 예고도 단순한 위협은 아닐 거예요. 기사대회는 용맹한 기사들을 끌어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악한 자들이 국경까지 잠입할 기회를 줬어요. 동행 금지령을 내린 그 캐서린 대공은 어? 아가씨는 그런 무리한 수색을 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처 방식은 각자 달라요. 이건 어쨌든 모든 위기의 중심은 아이비스 여왕, 북보단 마구... 용사들이여, 검을 들고 우리의 용기와 결심을 선포하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나의 사명은 인간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불우의 의지. 드래곤 슬레이어 카펫이 부름에 응한다.
용사들이여, 검을 들고 우리의 용기와 결심을 선. 앉으시오. 제게 신의 기적이 내리다니. 더 없는 여... 검을 들고 싸워 분쟁을 막아라. 멈춰라! 여긴 캐서린 대공의 저택이다.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다! 캐서린 대공이 공공연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이미 사흘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왕궁 내부 운영에 혼란을 주고 있어 그녀와 이야기하고자 왔을 뿐이에요. 아, 여왕님께서 새로 임명하신 여왕의 특사셨군요. 실례했습니다. 저는 드 카롤리스 후작 캐롤라인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캐서린님을 찾아온 거라면 실망하시겠군요. 캐서린님은 이미 며칠 전 저택을 떠나셨고 저만 남아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하인이 방금 간식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저 안에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왕님이 유령왕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캐서린 대공님의 저택은 당신이라 해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감찰군, 명령이다. 손님을 배웅해드려라.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무력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과거의 영예를 되찾겠다! 헛된 망상은 버려! 지혜의 노래! 질주 않은 불길! 서야. 정벌과 영광.
유령왕 측사람이 여왕과 가까워졌어요. 대국님의 저택에 쳐들어가 조사하려던 걸 제가 막기도 했답니다. 그대는 늘 내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늘 아이비스와 왕실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이런 보답을 받게 될 줄은 몰랐지. 제가 보기엔 차라리 현명하신 캐서린님이 아이비스에... 그게 그대가 할 말인가? 그만 본론으로 돌아가지. 지금은 그저 이 국가 법령을 시행하고 싶을 뿐이야. 초기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은 이미 대책이 없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런 천박한 놈과 어울리셨군요. 지난달 우리가 주최한 연회에서 불야성에 더러운 것을 팔던데. 불야성의 자금만 확보한다면 그 졸부 보스만은 언제든 내칠 수 있는 빈 돈주머니일. 아, 왕실의 혈연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모... 불야성을 얼마나 더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거야?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려고 할 지경이야. 밤낮 없는 불야성이 오늘 밤 갑자기 문을 닫게... 대공의 경비병 때문에 저택에서 쫓겨나고 지금은 또 불야성에서 잠복근무해야 한다니. 개... 쉿! 누가 와요? 자, 어서 따라가요. 보스만 성주를 드카롤리스... 잠시만요, 로드?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만족을 모르는군. 3배의 세금과... 내가 직접 성주로 봉하고 성주가 가진... 아이비스의 대공이 직접 자귀를 내리면 왕녀 전하는 정말 살이 밝은 분이시로군요. 잠시만! 고상한 삶을 유지하려고 가산이나 내답하는 한물간 귀... 내가 모를 줄 아는가? 불야 당신이 하는 장사가 뭔지 소중한 딸이 자세히 알게 되면... 죽고 싶은가? 감히 내 딸을 그... 저들은 왜 싸우려는... 모두 무기를 내려놔요! 새로운 여왕의 특사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진정성을 갖고 온 게 아니란 건 알지만 마음 좋은 제가... 여기야. 아이비스의 기사들이여. 낡은 갑옷을... 돈으로 기사를 매수하다니? 아니 잠깐. 어떻게 해야 저 기사들이 매수되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 영광을 위해, 정의를 위해 기사... 돈 앞에서 영광이나 정의 같은 게 어디 있겠어? 과거의 영예를 되찾겠다! 헛된 망상은 버려! 빛의 눈물! 내 인도를 따라라! 질지 않은 불길!
내리잖아. 난 안 믿어. 이 세상에 돈으로 부르지 못할 동료는 없다. 자, 금고에 돈자루를 옮겨와라. 오늘 밤 구려성에 들어오는 자는 지금 골드 10개를 받을 수 있다. 반짝이는 골드 앞에서 어떻게 기사들을 설득해야 할까?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잊지 말고 돈의 마음속 정의를 더럽히지 말아요. 기사들이 다 귀족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신분을 깨달으라는 건 그들을 상대에게 들이미는 것과 같아요. 돼지 강탈! 저팬 드래곤의 분노! 내가 널 위로해주지. 방법을 보여드리지. 영원히 잠들어라. 기세가 커지니까 근처의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왔어요. 모두 들어라. 오늘 밤에 신분 상승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구려성을 위해 싸우기만 한다면 얼마의 금화를 원하든 다 주겠다. 나 보스만은 어떻게 해야 일반 백성이 전장에서 떠나도록 말릴 수 있을까? 대성은 우리를 부대접한 적이 없어. 모두 가자! 이건 집안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야. 해질 때까지 구경해봐야 주머니만 빌 텐데 운을 시험해보는 것도 좋지. 마음대로 하시오. 주머니 채우는 게 제일이니까. 귀족에게 귀여운 대가다. 잠자는 사자는 이미 깨어났다! 피해 송곳니! 당신들은 힘을 합쳐서 나한테는 하찮은 자귀 하나 던져주고 대충 넘어가려 했어. 그리고 감히 내 구역에서 무력까지 쓰다니. 정말 사람 우습게 봤군. 이 법령을 보니 캐서린 대공은 길가에 노점상이나 찾아가 서명해달라고 하셔야겠군요. 아니, 여왕의 특사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설마 아직 절 못 믿으시는 겁니까? 미리 저한테 알려준다고 해도 직접 보스만에게 자귀를 내릴 생각이셨다면 아무래도 캐서린님은
드 카롤리스. 결국은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변하는 건가? 마거리트 언니가 당신들을 보낸 거겠죠. 당신은 이득을... 좋은 질문이에요. 이 법령은 도시... 아비아님, 그 훌륭하신 여왕님께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아이비스도 없어. 패배한 자에게는 연민을... 캐서린 황녀는 설득했지만 구 귀족들이 여전히 새 법령 왕실에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건 흑장미 기사단뿐이야. 지금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겠지? 여왕님, 이번 기사대회에서 제가 반드시... 넌 날 실망하게 한 적이 없어. 그건 예전에 세상을 삼켰던... 아,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기사... 캐서린이 직접 말한 건가요? 캐서린 대공에게도 자신만의 고충이 있을 겁니다. 마거리트가 그녀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연극은 결국 현실이 되었군요.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샬롯이 기사대회에서 우승하면 난 기사단의 옹호를 받게 될 거예요. 아이비스의 가장 강력한 병력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아이비스를 내 손에 완전히 넣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왕의 특사님들 고마워요. 여러분이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악마 같은 자를 찾아주었어요. 이제 샬롯과 협력해 샬롯이 기사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해요. 침착하게 숨을 죽이고 사막녀가 검술을 연습하고 있어요. 가장 멋진 셋째 왕녀님, 단칼에 승리할 수 있는 검술을 알려주세요. 여왕님께서 제게 내려주신 단장 대리 직함은 절 괴롭히기 위한 것이 분명해. 셋째 왕녀님, 오만한 기사들만... 나도 그렇게 뛰어난 기사는 아니야. 난 지금 힘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 샬롯 왕녀는 엑스칼리버...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승님의 입장에서 전투를 생각해보... 단장 대리가 당신의 기사로서 후회 없는... 기사단 단장 대리 아르망, 샬롯 기사님께 도전을... 아르망 단장, 우리를 당신의... 그래요. 모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바로 이런... 과거의 영예를 되찾겠다! 헛된 망상은 버려!
보이면 쓸어버린다! 내가 널 위로해주지. 그대의 행동은 모두 제 계산 범위에 있답니다. 이건 흑장미의 인장 아닌가요? 샬롯 왕녀님, 당신에게 쓴 편지네요. 왕녀님, 손가락 마디가 새하얗게 질렸잖아요. 아, 왕녀님, 말도... 편지에 대체 뭐라고 적혀있었기에 그러시는 거지? 셋째 왕녀 샬롯에게 영광과 강함을 추구하는 기사도를 지키며 기사대회에서 최종 승자가 되어야만 기사왕의 이름을 얻고 엑스칼리버를 지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왕실의 사적 권리를 구실삼아 그대가 엑스칼리버를 독점한 이후로 네가 이 검에 어울리는 승자의 검을 무능한 인간에게 주고 왕... 오늘 나는 흑장미 기사단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엑스칼리버를 걸고 삼왕녀에게 결투를 신청했어요. 티아스 경기... 앞으로 다시는 절 방해... 피콩님의 본분은 기사왕님의 이름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도 적지 않으니, 하지만 굳이 직접 찾아가야겠다면 저의 작은 성의를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건... 평범한 검으로 엑스칼리버를 상대하려 하다니, 그 비슷한 수준의 무기를 든 게 아니라면 승부가 이미 정해졌어도 여전히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지만 이 검... 맹독을 바른 예리한 칼이 당신 눈엔 공평한 건가? 내게는 지난 사... 입에 발린 소리는 집어치우지. 흑장미 기사는 소인배... 기고만장한 모습이 그때 기사왕 드애니스와 똑같군요. 그래도 피콩님은 북고당이 흑장미를 협박하는 용도로 쓰이길 원한... 그럼 이만. 이야... 방금 그 자식은... 가장 힘들 때 날 도와줬던 친구입니다. 북고당님과 왕궁에 함께 계셨던 것 아닌가요? 북고당의 부탁을 받고 샬롯 왕녀를 찾으러 왔어. 검을 들고 외로움. 대체 누가 샬롯 왕녀에게 결투를 신청한 건가? 엑스칼리버까지 걸고 말이죠. 그게 누가 됐든 기사들의 전날 밤에 엑스칼리버의 주인이 바뀌면 분명 북고당에게 아주 불리한 여론이 나올 거예요.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저 앞이 바로 티아스 경기장이에요. 우리가 너무 늦은 게 아니어야 할 텐데.
나와라! 엑스칼리버가 내 손에 있다! 대답할 용기가 없는 건가? 이런... 오른손으로 검을 잡는 검사는 종종 자신의 우측 뒤의 사각을 놓치곤 하지. 피콕? 지금 이 순간 피콕과 샬롯은 없어. 엑스칼리버는 나와 아이비스 왕실의 것이다. 누구도 빼앗아. 그럼 기사왕 드에니스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난 이번... 기사왕 드에니스의... 놀랐나? 그렇겠지. 북보도왕은 순수하고... 기사왕 드에니스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 당신은 기사왕의 이름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 헛된 망상은 버려! 엑스칼리버의 힘이 더 강해졌어. 엑스칼리버의 표식이 맞은편에 나타났어요. 샬롯이... 샬롯이 검을 휘두르기 전에 표시된 사람들을 내보내야 해. 엑스칼리버를 통제할 수 없으니 이대로 가다가... 두렵지 않다. 과거의 영예를 되찾겠다! 우리는 쓸어버린다! 지혜의 노래! 힘을 빌려 이번에 이긴다 한들 또 뭘... 중에서 다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니까 자신이 진짜 영웅이라 된 줄 알았나? 당신에게 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다. 검이 향하는 곳이라면! 실패를 받아들여라! 자! 자! 불패의 결의! 자! 기사라면 뒤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 당신? 당신에겐 내면의 그 알량한 자존심 말고 아무것도 없을 거야. 영혼이 잠들어라. 뛰어난 검사는 자신의 보법과 호흡에 주... 망상은 버려! 아! 피의 송곳니! 누구도 엑스칼리버를 가져갈 수 없다! 이건 내 거야! 검을 잡은 자가 무능하니까 손에 든 검에 휘둘리잖아. 검에서 왜 악마의 기운이 흘러나오는 거지? 마검에 삼켜진 수많은 원... 샬롯! 어서 그 검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네 모습을 보라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당신 같은 인간은... 닥쳐! 죽어라! 엑스칼리버, 나에게 힘을... 승리는 당연한 것이다. 누구도 날 평가해. 보아라, 최후의 승자가. 엑스칼리버, 나의 영혼으로 불러내 목숨 걸고 맹세. 샬롯. 샬롯은 이미 엑스칼리버의 이성이 잠식되어 칼날도 겁내지 않게 돼. 검이 향하는 곳이라면. 과거의 영예를 되찾겠다! 빈틈이 보이잖아. 지혜의 노래! 서야. 엑스칼리버요, 응답해라. 나는 아직도 셋째 왕녀를 좀 쉬. 피쿠기 임. 피쿠. 미안합니다. 우리가... 아포피스 총리? 즉시 피콕이 연극 리허설 중 높은 곳에서 떨어졌고... 그게 무슨... 모두에게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피콕의 죽음은 절대 밖으로 알려짐... 알겠습니다.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는 그 역사... 패배한 자에게 연민을. 이번 일 말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그럼 특사에게 상세히 조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죠. 피콕님, 어떻게... 왕관, 왕권... 하산? 왜 여기 있는 거지? 폐하께서 티아스 경기장에... 아, 난 총리님의 명으로 왔어. 기... 공연? 아, 기사대회 공연은... 그거 참 안타깝군. 드디어 재능 넘... 아마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존경... 기사회생의 전설을 누설한 건 누구인... 그대의 영혼을 나에게 준다고 약속하면... 아, 태아께서는...